한 손은 중앙, 한 손은 꼬리 부분, 테일 부분을 잡아서 90도를 유지한 채로 어느 정도 깊숙한 곳에 가고, 그 다음에 이제 발이 닿지 않을 때 이렇게 보드 위에 올라서 아까처럼 이렇게 피해 주시면 되고, 그리고 파도가 더 세지면은 그에 맞는 기술들도 있는데, 그거는 나중에 기회되시면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방향 전환은, 손으로, 어떻게 자기가 보드를 방향을 막 바꿀 수 있을지, 그것이 이제 돼야, 패들아웃 한 다음에 다시 파도를 보고 바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패들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방향 전환도 저기 바다에 나가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테이크오프인데, 테이크오프는 보드 위에 서는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아까 보드가 최종적으로는 이 자세로 와야 되는데, 이 자세로 오기 위해서는 보드와 저 사이 공간이 있어야겠죠. 그래서 이제 다리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, 그러기 위해서 이 푸쉬로 이렇게 아까처럼 몸을 들어줘야 됩니다. 몸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뒷발, 앞발,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, 뒷발은 어느 정도 이제 중앙에 온다고 했을 때 이 앞발을 자꾸 이렇게 팔을 치거나, 혹은 중앙이 아니라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되거나, 이렇게 되면 무게중심이 흐트러지겠죠.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이 팔 사이에 이 앞발이 와 오는 거, 그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일어서는 건데, 일어서는 건 천천히 혹은 편안하게 일어서시면 되고,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, 이 패들링을 하다가 파도 속도에 맞춰서 이 푸시 자세만으로도 파도가 밀어주고 있을 거예요. 그때 너무 급히 일어서지 않으셔도 되고, 네, 맞춰가지고, 형이 맞춰가지고 일어서시면 됩니다. 엔바를 꼭 그거를 한번 찾아볼까요? 저는